서울 등호 쌓인 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등호 쌓인 일본 첫 국산 제트 여객기 꿈을 실현할 에마어제이. 미쓰비시 리저널 제트. 아 사면 초과에 빠졌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5일 보도했다. 고유가 현상이 덜해지며 높은 연비를 내세운 에마어제이의 비교 우위가 약화한 데다 라이벌 소형 여객기 제작사들이 에어버스, 보잉 같은 구미 대기업과 제휴하면서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실내로 경쟁사인 캐나다 봄바르디에의 소형 제트기 C시리즈 사업이 유럽 에어버스 산하로 들어간다고 지난해 10월 발표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미국 보잉이 브라질 소형 여객기 업체 엠브라에르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에마어제이 개발 담당 미쓰비시 중공업 간부는 놀랐다.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항공기 제작 업계에서는 중대형기 시장을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한 상태고, 소형기는 약 80%를 엠브라에르와 봄바르디에가 장악했다. 1년의 제휴로 3개 항공업계가 두 진영에 집약될 가능성이 있다. 구미 대기업과의 경쟁을 피해 소형기 시장에 뛰어든 에마어제이로서는 캐나다와 브라질의 두 업체의 부품 조달력은 물론 판매망에서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특히 영업력에서 에마어제이가 대항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에마어제이는 2008년 전일본 공수, 에너에서 최대 25기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미국 스카이웨스트 항공에서 최대 200기, 일본 항공, 젤에서 32기 등 계약을 맺어 수주가 447기까지 늘었다. 그런데 다섯 차례에 걸친 항공기 인도 연기로 에너에 대한 첫 인도는 당초 예정한 2013년에서 7년이나 늦어진 2020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지연으로 신규 수주는 2016년 7월 이후 제로, 0,다. 에마어제이는 경쟁사보다 20% 이상 연비가 좋은 것을 경쟁력으로 내세우지만 최근 원유 가격은 배럴당 50 물결표 쌓인 $60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2011에서 14년 당시의 절반 수준이다. 항공업계 사정에 밝은 하시모토 야스오 오비린 대학 교수는 에마어제이를 사는 것보다 연비가 좋지 않아도 저렴한 중고를 사는 편이 전체적으로 싸다. 에마어제이의 우위성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사면 초과 처지는 심화하고 있다. 최대 40기를 발주한 미국 이스턴 항공이 작년 6월 경영 부진에 따라 미 스위프트 항공에 인수됐다. 그런데 스위프트는 대형기만 사용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 미야나가 주니치 사장은 이스턴과의 계약은 자칫 무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항공 컨설턴트는 현 시점에서 취소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납입 지연에 따른 위약금이 입금되기 때문이라는 냉정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개발 전망도 예단하기 어렵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당초 5번의 연기 원인이 된 전기 배선 등 설계 수정을 2017년 가을께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2018년에 들어선 현재도 미완성이다. 정부로부터 안전성의 승인을 얻는 형식 증명 비행 시험은 올해 시작되기는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보증도 없다. 잇따른 인도 연기로 개발 비용도 당초 전망한 2천억 엔에서 5천억 엔, 약 4조 7,236억 원 정도로 늘어나는 분위기다. 에마어제이의 사업화를 위한 개발이나 판매, 재무 등 여러 분야의 과제가 산처럼 쌓여간다. 타라인 골뱅이 inner.co.kr 2018년 1월 5일 13:59 송고